여기 제가 몇개 말장난을 더 넣었어요. 팬서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팬들이 이게 바로 팬들이 자막을 달아준다. 그 팬 서브타이틀드라고 해요. 팬서프 줄여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팬들이 서브타이틀드 자막을 달아준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언어로 한다? 영어로 달아줘요. 모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일단 영어로 누군가가 번역을 해주면 그 다음에 퍼지는 건 그냥 순식간입니다.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너무 다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컬어 어떤 시대라고 하느냐? 프로듀머스. 네, 프로듀서. 프로듀서 하면 생산자죠. 컨슈머스 하면 소비자예요. 그런데 어떤 문화를 내가 소비만 하는 컨슈머에서 멈추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 따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번역을 하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프로듀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 특히 이런 K 콘텐츠 팬들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세 번째 주제는 과연 K 콘텐츠 알겠어요.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영어랑 우리가 엮어서 생각해 봐야 될까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도대체 K 콘텐츠는 영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걸 또 이제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요. 아이디 넘버가 있어요. 1번부터 13번까지 연구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age라고 해서 나이가 나와 있어요. 연구 대상자 나이, nationality라고 해서 국적이 있고요. second languages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실게요. second languages 제2 외국어를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예요. occupation 직장은 직업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experience는 몇 년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미국 국적인 분도 있고 뉴질랜드나 프랑스 분도 있고 독일 분도 있고 스페인 분도 있고 뭐 루마니아도 있고 아랍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도 있고 에콰도르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세컨 랭귀지를 코리안도 쓰고 스페니쉬 차이니즈 뭐 세컨 랭귀지가 영어인 분도 있고 이렇게 맨더린 캔토니즈 이렇게 프렌치 뭐 헝가리안 포르투기즈 이렇게 영어를 쓰고 하는데요.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하고요. 그 외에 영어를 더 하는 분들이에요. 또 보면 작가분도 계시고 학생분도 계시고 원래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사업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뭐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뭐 심지어 퍼블릭 오피서 공무원이신 분도 있고 호텔 매니저인 분도 있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예측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다양한 분들이요. 이게 이분들이 어떤 분들 목록이냐면 내가 K 콘텐츠에 너무 빅 팬이에요. I'm a big fan of K contents. 그래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일부러 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본인이 원해서 이 한국 노래가 되면 한국 노래 가사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또는 내가 아는 뭐 포르투기즈라면 포르투기즈로 또 프렌치로 뭐 German으로 일단은 기본이 영어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할수 있는 모든 언어로 내가 좋아하는 걸 번역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올리겠어요? 유튜브라던가, 뭐, 소셜미디어라던가,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다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너무,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이 리릭스를 번역해주면 다 같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너무 즐거워서,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인 거예요. 팬인 거죠. 빅 팬. 그리고 K-드라마. 심지어 노래는 한 3, 4분이라고 쳐요. 그런데, 네, 이 한국 드라마는 한 편이 보통 1시간이라고 치면, 16부작이 기본이죠.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거를 16시간짜리를 그날 드라마가 한국에서 떴다. 그러면 전 세계 언어로 팬들이 쫙 서브타이틀을 답니다. 이런 걸 연구를 하신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대박. 그러면서 여기 제가 몇개 말장난을 더 넣었어요. 팬서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팬들이 이게 바로 팬들이 자막을 달아준다. 그팬 서브타이틀 라고 해요. 팬서브 줄여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팬들이 서브타이틀드 자막을 달아준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언어로 한다? 영어로 달아줘요. 모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일단 영어로 누군가가 번역을 해주면 그 다음에 퍼지는 건 그냥 순식간입니다.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너무 다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컬어 어떤 시대라고 하느냐? Prosumers. 네, producer. producer 하면 생산자죠. consumers 하면 소비자예요. 그런데 어떤 문화를 내가 소비만 하는 consumer에서 멈추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 따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또 번역을 하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프로듀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 특히 이런 K 콘텐츠 팬들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게 뜨잖아요. 잡지가 만약에 대만에서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K팝 스타의 잡지가 대만 잡지가 대만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팔리고요. 온라인판으로 이게 지류라고 하죠. 종이로 나오는 잡지가 팔리기 전에 온라인상에 뉴스가 뜨면 바로바로 이제 번역이 들어갑니다. 영어로 되면 그 다음엔 모든 언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영어 자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체 왜 영어일까? 왜꼭 영어는 이런 기능을 할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유명한 이 소스가 Ethnologue라는 곳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Estimated numbers of speakers 단위는 millions, 100만 단위예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레전드를 보시면요. 짙은 약간 짙은 초록색은 native speakers이고요. 약간 옅은 초록색은 second language speakers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또는 어떤 언어를 제2 언어로 쓰는 사람들의 이제 비율을 좀 보세요. 영어라는 언어에 집중해 볼게요. 자, 영어가 원어민인 사람, 모국어가 영어이신 분들의 숫자는 네, 요렇게 372 곱하기 100만 하면 네, 지금 숫자가 나오시죠? 자, 그런 반면에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쓰시는 분들 611 곱하기 100만, 6억이 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근데 이 Mandarin Chinese, 아, 만다린이니까 당연히 중국어겠죠? 중국어는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898 곱하기 100만. 아마 인구가 더 늘어났다면 이거보다 더 늘었겠죠? 이미 거의 막 9억에 가까운 사람이 모국어로 이 중국어를 쓴다. 그 외국어로 중국어를 쓴 사람은 이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영어는 글로벌 랭귀지, 인터내셔널 랭귀지라고 불리우고요.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언스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언어를 쓸 때는 사실은 국제 저널이나 뭐 국제적인 어떤 행사나 또 모든 그런 것들이 영어를 가장 첫 번째 공유하고 있는 공용어로 쓰고 있는 게전 세계 사실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있는 언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K 컨텐츠가 이 영어랑 붙었을 때이 서브타이틀 자막이 붙었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커졌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K 컨텐츠를 이제 뭐든지 이제 보면 자막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늘리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내 친구들이 이제 해외에서 많은 친구들 우리 이제 사귀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야, 한국에 대해서 말해봐.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공유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사실 그 내용을 영어로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내가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좀 난감하죠. 그래서 K 컨텐츠와 영어는 같이 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모르는 어떤 K 콘텐츠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찾아보고 얘기해보고 오히려 그 친구는 팬이면 제가 한국인인데도 다른 한국 가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English is the most widely spoken language in the world. 영어라는 언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렇게 쓰이는 언어다라는 거죠. 이거를 아무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시대이죠.